뉴스구상공 2부 특별기획 코너로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음악의 언어를 통해 힐링도 하고 음악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뮤직 스튜디오 장은주 박사를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사회 첫 인사를 드리고자 한미방송을 찾았는데요. 유정임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미방송 시청자분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은주 엔창 뮤직 스튜디오입니다. 네, 엔창 뮤직 스튜디오의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네. 네, 저희가 아까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사랑의 언어 가운데 음악의 언어라는 참 예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뮤직 스튜디오가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하고 싶어요. 네. 도와주고 싶고. 엔창 뮤직 스튜디오 어떤 곳인가요? 거기가 이제 윌링에 있는 한국 한인 문화회관에서 곧 있으면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네. 애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 너무나 피아노를 잘 치고 음악을 잘하는 거는 정말 유명한데 저는 여기서 이제 시카고에서 9살 때 한국에서 이민을 왔고 여기서 자라났고 그 다음에 이제 18살에 대학교는 인디애나를 나갔지만 네. 근데 여기가 시카고가 맨날 저 우리 나의 집이고 홈이니까 네.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랑 같이 한국 애들을 내가 오랫동안 대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또 아트 프레젠팅도 하고 그랬으니 이렇게 한국 애들이 너무나 탤런트가 많고 참 힘들게 공부하고 연습하는 애들이 많은데 대학에 가는 애들은 이렇게 애플라이하고 그런 애들은 좀 더 도와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도 동양 애들이 잘 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좀 튀어나오지 않으면은 네.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참 섭섭하고 예. 좀 그거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저희가 그 엔창 뮤직 스튜디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집에만 또 움츠려 계시고 또 우울하신 분도 많으실 거고 네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 이 음악이 주는 그 기쁨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음악보다 네. 뮤직 스튜디오에서도 그 음악적인 치료도 또 가능하신 거죠? 그렇죠. 네. All ages. 네. 그렇고 사람이라는 인간은 음악을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고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네. 우리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아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어린 아이들부터 큰 사람들까지 네. 다 시작할 수 비기너부터 애드밴스까지 성인도 네. 이제 어르신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음악에 대해서 전혀 기초가 없어도 우리 뮤직 스튜디오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되나요? 두드리세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엔창 뮤직 스튜디오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대표로 계시는 우리 장은주 박사님은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참 어렸을 때 시작했죠. 한국에서부터. 예. 근데 9살 때 시카고로 왔으니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시리얼하게 공부했다가 이제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블루밍턴에 있는데 가서 닥터까지 땄죠. 오랫동안. 음악 원래 좋아하셨어요? 그럼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너무나 음악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도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학교도 나오고 전공도 이제, 네 전공을 하고 이제 그래서 커리어가 시작했습니다. 전공도 피아노 쪽을 전공.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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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전공. 그래서 음악이 주는 기쁨은 어떤 걸까요? 음악은 주면은 이 듣는 분도 기쁨이 있지만 이 치는 만드는 사람들도 네. 아마 그게 정말 더 제 생각으로는 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 네. 그래서 나도 그런 걸 있으니까 어떨 때는 슬플 때도 치고 행복할 때도 치고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네. 그거를 쉐어하고 싶어요. 네. 그러셔서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엔창 뮤직 스튜디오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저 스튜디오에서는 어린애들부터 나인 네. 분들까지 다 이제
레슨 두고 레벨도 올 레벨을 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제가 경험이 네. 30몇 년 동안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고 또 15년 동안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졸업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이 세계에서 유명하신 음악 하신 분들을 다 몰려서 그분 그분들의 에이전트랑 같이 이제 짜서 15년 동안 같이 일했으니 제가 경험을 내 경험을 쓰면서 우리 학생들을 이제 특히 이제 고등 이제 대학교 가고 싶은 네. 메이저 하고 싶은 한국 이제 학생들을 더 좋아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요새는 이 college admission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게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특히 또 동양 애들은 한국 애들은 또 너무 탤런트가 더 많기 그쵸. 때문에 네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본 눈에서는 어떨 때는 좀 섭섭한 게 참 잘 친 애들도 이렇게 스트래티지를 좀 잘 못해서 아니면 아는 사람을 몰라서 이 칼리지 admission 음악 칼리지 admission 음대 칼리지 admission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좀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돼요. 아는 분도 있어야 그 이렇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뒤에서 이렇게 찾는 그런 스트래티지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탤런트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네. 그런 소망이 있으시군요. 소망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음대를 꿈꾸는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가이드의 역할을 해준다는 또 말씀으로 네, 그렇죠. 들리는데 네. 그러면 뮤직스튜디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시나요? 우리 학생들에게? 확실히 그 제일 처음은 of course 제일 그러니까 잘 가르쳐주고 제일 네. 훌륭하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도와주고 부모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그 학생을 다 서포트 해주게 그러니까 잘 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넘버 원이지만 그 다음에 내가 포커스 하는 거는 이걸 안내를 해주는 거 좋게 이렇게 사람을 필요한 훌륭하고 좀 인플루엔셜 사람들을 네. 만나서 그분들이 이제 그 교수가 있으면은 네. 그 교수들이 학생을 찾고 그렇게 해야 들어가지 네네. 어떨 때는 탤런트로만 안 돼요. 예. 구체적으로 아까 좀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이제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한국 청년들 중에 재능 있는 음악적인 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이상하게 아쉽다.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드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30년 동안 애플리케이션 그 칼리지 애드미션에서 일했으니까 교수로 본 눈이 뭐냐면은 어떨 때는 이제 치는 거 보고 스킬 보면은 참 정말 잘해요. 특히 한국 애들은 그래서 예. 좀 프라우드 하지 저도.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뭐 에세이나 뭐 애플리케이션 저 뭐 레터나 아니면 뭘 어떻게 좀 특에 누가 도와주는 기분이 없어서 그냥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보기 싫은 게 왜냐면 탤런트가 없든지 뭐 예. 그렇게 인트레스트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괜찮을 텐데 나는 걔네들 보면은 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고등학교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게 연습을 했나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네. 훌륭하게 나를 서포트 해줬나 예.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예. 식구가 있고 그런 네네. 서포트가 있을 텐데 아쉽게 와서 뭐 요거 하나 두 개를 잘못했다고 치는 걸 잘못했다는 것보다 이 strategize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뭔가 좀 전략적인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거를 잘 못해서 아니면 몰라서 그거를 못 짜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네. 사실 그 예술 쪽에는 정말 재능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또 전략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술대는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학비나 이런 실기 비용도 되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참 고생도 뒤에서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들께서 특히나 이제 자녀들에게 뭐 너무나 심각한 막 스트레스, 압박
이렇게 막 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되게 안타까우시다고 아까 사전 인터뷰에서. 그렇죠. 그냥 네. 저도 이제 부모니까 알고 네. 우리 부모님도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것 나도 받은 것도 아는데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을 너무너무나 사랑을 하셔서 이렇게 피아노 레슨도 주고 네. 시간도 보내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 애들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좋게 말하면은 더 좋을 텐데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알았으면은 더 사랑하실 거, 더 좋게 부담스럽지 않게 좀 이렇게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우리 저 뮤직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것도 저 미팅을 하고 교수 네. 저 교수랑 부모님들이랑 학생과 네. 부모님들이랑 예. 같이 그런 것도 도와주고 네. 그러면 부모님도 좀 편안하고 행복할 예.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에게 이제 음악적인 교육 이외에도 이제 자녀와 엄마 부모 사이에서의 이런 그 릴레이션 관계까지도 이제 다 그렇죠. 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렇죠. 그 부분이 참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그리고 네. 이제 뮤직 커리어라는 거는 예. 정말 많이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나 모르는 커리어인데 네. 그냥 뭐 억지로 다 많이 했다고 그쵸.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커리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커리어가 시작하나? 그런 것도 예,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네. 네. 이렇게 시카고 한인사회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N창 뮤직 스튜디오로 이제 찾아뵙는데요. 그러면은 방송을 보고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정보 좀 주세요. 한인문화회관에서 오픈하우스를 토요일 8월 28일 날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와서 저를 만나고 거기 말을 좀 같이 이렇게 그 로케이션을 알고 네. 저 만나고 싶습니다. 네. 시간은 몇 시예요? 시간은 5시쯤 하려고 그러는데 예. 5시경 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윌링에 있는 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N창 뮤직 스튜디오 대표님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짧은 상담도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약간 어드바이스나 뭐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 상담 그래요. 오세요 다 물어보셔요. 네. 네, 우리 그 N창 대표님은 그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 한인 사회 우리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네. 한국말로 많이 이제 하시는데 한국말도 그래도 많이 네. 편하시죠?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한국말도 잘하시는. 아이 고맙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2학년 끝나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잘해볼게요. 네. 되게 성격도 되게 화통하시고 쿨하시고 아이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참 잘 이렇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좋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외에 또 뭐 오디션 코칭이나 또 뭐 어떤 것들이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공이 될까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무슨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또 그러니까 뭐 이제 마스터 클래스나 뭐 그런 게 뭐냐면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특히 시카고에서는 뭐가 더 좋으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 시카고는 맨날 오잖아요. 퍼포먼스를 하러.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내가 인바이트 해서 워크숍 같은 거나 마스터 클래스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고 말을 하고 퍼스널이 되면은 그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애들도 모티베이션이 올라가고 예.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 생기고 아는 분을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뭐 레슨도 좀 받을 수 있고 점점 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셀렉트 할 때 그분들도 이제 다 도와줄 수 있고 뭐 recommendation letter나 예.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써주고 있고 그런 거를 그런 길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해요. 그쵸.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it's never too early야 그런 거는 뭐 중학생이나 그럴 때부터 정말 시작하는 게 참 필요하고 좋은 네. 거예요. 갑자기 이제 고등학생 3학년이면 이제 그냥 갑자기 해야 되는데 점점 그러니까 더 일찍 하면은 더 좋은 거 사람을 알게 되고 소개해 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더 organically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은 그게 그 학생들한테도 좋고 아티스트도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배우고 치는 것도 레버도 올라가고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whole concept이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피아노만 잘 치게 레슨만 한다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이 다른 것도 그게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또 궁금한 질문인데 우리 장은주 대표님은 존경하는 음악가가 있다면 누구세요? 아, 그렇죠. 제가 스페셜티가 뭐냐면은 그 클래식 퍼포먼스 프랙티스라고 네. 클래식이니까 그게는 뭐 하이든,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서는 내가 특히 배우는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썼나 그 쓴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고 똑바로 치나 그런 거를 이제 스터디한 다음부터 제가 더 그분들을 더 좋아지게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한 명만 뽑으라면 한 명만 뽑으라면은 그렇죠. 뭐 다 뽑는 건 똑같겠지만 베토벤이고. 아, 베토벤. 그다음 네. 근데 한 명은 정말 못해. 아, 베토벤 아니면은 뭐 쇼팽 아니면은 뭐 슈버트나 뭐 그런 분들 정말 한 명. 왜? 내 애들이 세 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고르라면 못 고르잖아. 아, 그 정도로 아 네, 사랑. 네. 네, 사랑해요. 다행히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본 유명한 이제 음악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네. 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우리 한빛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이제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 외에도 우리 장은주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네. 네, 전화를 드려도 되는 거죠? 어, 그렇죠. 네. 저는 이 시카고에서 한국분 만나는 게 참 행복해요. 네. 그러면은 뭐 이메일이라든지 연락처를 저희가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인사 나누면서 저희는 또 다음번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카고 컬처 센터에서 만나고 참 오늘 만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